제사가 1년에 10여 차례나 있는 전통적 유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했더니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아내와의 결혼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잦았던 술자리도 정리되는 등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에서 근무하던 어느 날, 일본 교회 집사님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초대된 집사님 집에 신전이 있고 안방에는 불당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니 더욱 복음이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전도 폭발 훈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느껴졌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벅차올라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개인적으로 무척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아내의 기도와 상황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비로 인도하셨고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게 하셨습니다. 제게 주신 선물을 어떻게 쓸까요?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선교사까지는 생각 못했지요. 남편이 이 말씀 선구를 주었을 때 남편이 이렇게 원하는데 함께 가야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 더욱 깨달았습니다. 온누리교회 러브소나타가 뿌린 씨앗에 1대1과 유학생 전도, 비를 통한 재생산으로 싹을 틔웁니다. 경제력, 지식, 평판도 좋은 그들이 비를 배우고 선교 비전을 품게 되어 일본 교회 목회자 리더십들과 함께 세계 선교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